지금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보니까는 랑팜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제품이 그 제가 롯데마트에서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꽤 많네. 이게 달랏에서 만든 제품인가요? 뭐 차 종류, 말린 고구마, 뭐 과일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자, 여기 야시장 앞이고요. 간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1층에는 뭐 이래가지고 파는 거고 저 2층이 뷔페예요. 아, 대단하네. 금액이 49,000동이라고 써있어요. 2,500. 와,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금액이 뭐 49,000동, 59,000동 두 개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500원, 3,000원 정도에 뭐 뷔페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근데 봤더니 25,000원, 아 2,500원, 3,000원 금액이에요. 봤더니 여기에 지금 젤라또가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쿠키류들, 그 다음에 여기 과일 주스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이거는 뭐 차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차 같은 거 원하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잼 같은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니까는, 아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말린 과일 있잖아요. 네, 종류별로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거야. 와, 여기에, 네, 말린 과일 보이시죠? 네, 사람들 막 푸죠. 어, 괜찮은데? 디저트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뭐 베트남 피자라고 하잖아요. 와, 저거를 또 저렇게 잘라주네. 직접 구워서. 그죠? 와, 여기 너무 괜찮은데? 여기를 열어보면은, 네, 뭐 빵 종류하고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구마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자, 여기 숯불 보이죠? 식사라면 식사, 그냥 건강식으로 뭐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 2,500원, 3,000원 내고 이거 먹는 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외국인들한테도 인기 꽤 많을 것 같아요. 야, 여기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자, 베트남 피자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저기 파하고 뭐 가, 야, 진짜 조그만한 새우에다가 올린 다음에 저기다 계란 반죽 같은 거가, 계란 같아요. 계란 반죽 된 거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불 위에서 계속 저렇게 구워요. 아, 그래서 이게 고소하구나. 노랗고 계란 때문에. 그죠, 막 빨리빨리 돌리죠. 타지 말라고. 근데 바닥이 조금 타긴 탔어요. 아, 냄새 좋네요.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금방금방 하네. 계란, 저 위에 있는 계란은 이제 다 익은 것 같고요. 상태 보고 계속 돌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뒤를 왜 확인하지? 바삭바삭해졌나 안 해졌나 눈으로 보면 아나.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여기에 약한 불에다 놨나요? 그리고 접시를 하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올려줘요. 반대편에서 볼까요? 반대편도 안 보이네. 아, 숙련된 기술자네. 너무 잘하는데요. 아, 저건 저분 거였구나. 이제 저 남자분이 이제 제 거를 하나 봐요.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파하고 계란하고 새우 같은 거 올려가지고 저렇게. 아, 잘하죠. 두 번째 숙련된 기술자인 것 같아요. 저한테 티켓 달라고. 여기는 이제 1층에서 티켓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49,000동인데 주말하고 뭐 휴일 같은 경우에는 59,000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2,300원, 400원 정도로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양이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그래도 1층에서 판매하는 괜찮은 제품들을 여기서 직접 다 체험해보고 먹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고객들한테 일단은, 네, 그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고객들도 막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제품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살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드는 것 같네.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 거 자르고 있어요. 받아 가야죠. 잠깐만. 자, 이렇게 받고 저는 일단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가 놓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우, 맛있겠다. 자, 저희가 들고 온 거 한번 볼게요. 옥수수, 고구마, 그 다음에 이 빵은 열었더니 고구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베트남 피자, 그 다음에 뭐 잼 종류 빵,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아직 안 파왔거든요. 네, 일단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이 회사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자색 고구마 말린 거예요. 과자야, 과자. 소리 들으세요.
들리시죠? 그리고 이건 달짝지근한 건데 이건 입에서 녹아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건 이건 뭐지? 바나나 말린 건가요? 바나나 말린 거네요. 이것도 바나나. 이게 바나나 말린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션프루트 말린 거. 방건조예요 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인애플. 이건 뭐죠? 이건 뭐 감 말린 것 같기도 하고. 콩.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자두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캔디인가? 좀 살짝 방건조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닭가슴살 이렇게 말린 거예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 야 이 닭고기 맛있는데요? 닭고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달랏이 고구마가 엄청 맛있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베트남 피자라고 부르는 거 반짱 뭐라고 하던데 요거 요거가 너무 담백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다 이 집. 다른 집은 맛없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주는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기본적인 파하고 그 다음에 새우 진짜 작은 것들 요 빨간 것들이 새우거든요. 거기다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데 어우 너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잼 빵에 발라먹는 잼도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 같아요. 근데 이 잼도 엄청 맛있대요.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2,400원 돈 내고 다 먹을 수 있는지 참 대단하네요. 뭐 꼭 맨날 쌀국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 다 베트남 음식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재배된 거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쌀국수 한 그릇보다도 싸요. 근데 뷔페야. 그리고 여기는 차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거는 로터스티인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품 판매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아 씁쓸한데 뭐 그래도 이거 되게 건강한 음식 느낌 나요. 여기 차 종류도 한 잔씩 다 먹어보려고요. 아 너무 좋네요. 자 여기에요. 자 두 번째 접시 퍼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하나 더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옥수수와 고구마도 너무 맛있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는 요 보라색하고 그다음에 요 노란색 빵이 없어서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색 고구마. 아 감동이네. 야 이 색깔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색 고구마예요. 와 여기 너무 건강식이네. 맛도 좋아요. 요 노란 건 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단호박? 먹어보면 알겠죠? 달짝지근하고 맛있는데 이게 당도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무튼 이것도 맛있어요. 자 아주 잘 먹었어요. 이 집에서 인당 2,4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네. 두 명이서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와 너무 건강식이에요. 저는 달랏에 뭐 여기가 뭐 다른 도시에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달랏에 오신다면 여기는 필수 코스예요. 여기는 인정이에요. 뭐 물론 당연히 무슨 뭐 3만원 5만원짜리랑 뷔페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2,400원이에요 근데 이 랑팜이라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집은 정말 대박이에요. 꼭 오세요. 조식 먹으러 오세요. 조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랑팜이라는 회사예요. 랑팜 뷔페라고 써있죠. 강력 추천. 저는 이제 잘 먹고 나갑니다. 아, 막 이것저것 많이 시장에서 파는 거 좀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뭐 이 집 한 군데 오면 그냥 끝이네요. 아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을 2층에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하네요. Thank you very much.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먹고 가요. 와 여기 중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나 보네. 안녕 잘 먹었어. 바이바이 또 올게.